사장님 내가 막말로 모른다면 그만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서운할 거 없어요. 만약 따질까 봐 몰라요. 그냥 그러고 말아버려요. 전화도 안 받겠지. 안 나오죠 오늘 일단. 사장님 저한테 거래한 게 정말 사장님은 따봉인 줄 아세요. 자 셋업 BT 페어 이렇게 셋업 BT 지우는 거 꽉 찼잖아요. 지워요. 하나씩 지워줘야 돼. 지우고 또 BT 지우고 일요일 나왔잖아요. 저 사장님 저 뜨지 않으면 안 돼요 사장님. 근데 뭐 또 일요일 또 뭐 만에 일요일 나오더만. 그러니까 어쨌거나 딴 애들 안 나오잖아. 전화도 안 받고 난 나오잖아요. 얼마 좋아 아니 싹 지울 때 꽉 차서 그래 아니 딜리트 시키고 예 적어주세요 이제 예 뭐 적어주세요 이제 핸드폰 예 블루투스 맞추는 거 그래서 잠깐만요. 유튜브 안 보더라도 편하시게 여기서 이제 내려서 블루투스를 세팅합니다. 블루투스 여기서 이렇게 냅두세요. 냅두고 맞지 말아요. 여기서 이제 셋업 BT 해놓고 페어 자 읽고 있죠. 처음으로 얼굴을 마주하며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94분 동안 각종 현안을 놓고 직접 의견을 주고 받았는데 소렌토 눌러요 소렌토 눌러요 소렌토 그나마 충돌에서 이거? 아니요 소렌토 이거? 예. 그건 다행이라는 분석이기도 하죠. 여기에 핵등 이 북한 문제를 놓고 어떤 의견을 주고 받았을까 이 점은 우리의 관심을 더욱 끕니다. 평양도요 이번 정부를 놓고 면밀히 분석하고 있을 텐데 놀라요. 1234 1234 1234? 네. 4 4? 네 놀라요. 네. 등록 등록 네, 좀 연결됨 됐습니다. 잘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 돈으로 밥 사 먹을게요. 올려놓지, 이런 거 올려놓지 마시고 예? 이런 거 올려놓고 안 찍히는 거예요. 뒤로 치워놔요. 깔끔하게 해야지. 안 찍히잖아요 블랙박스. 나중에 나한테 뭐 이렇게 하면 이쪽이 휜다고 안 찍힌다고 사장님 항상 내잖아. 말 이쁘게 한 놈들 조심하라고. 예? 나같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거야. 말 이쁘게 한 놈들이 제일 무서운 놈들이에요. 나는 막말하지만 나는 틀린 말을 하지 않잖아 사장님. 거짓말도 안 하고 하자 길도 안 하고 사장님 고맙습니다.